자, 오늘의 4강 네 번째 경기 정명호 선수가 2대1로 앞서가는 가운데 과연 김기현 선수가 2대2 동점을 만들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프로 생활을 은퇴를 했고요. 근데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여기 재방송 와서 조작 뭐 어찌고 하시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그 조작 사건이야. 예.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죠. 근데 예, 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 자, 먼저 빨간색 테랑 5시 위치 있죠? 김기현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카 리얼리티. 네. 자, 11시. 파란색 테랑 정명우. 네트픽스 판타지. 네. 자, 여기 사신을 보급구로 막아서 사신 여기에 못 올라오게, 예, 해주고 있죠. 사신이 이제 여기로 못 올라와요. 예. 사신이 이제 여기에 못 올라오고. 자, 김기현 선수는 그런 약간, 뭐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꼼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신경 써주는 게. 예. 좀, 꼼꼼하기 때문에 좀 꼼꼼한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김기현 선수는 안 해줬고요. 자, 둘 다 아이군요. 김기현 선수는 40빌드 12-10이고 정모 선수는 12-13 가스. 예, 12변형 13 가스예요. 자, 자, 채팅방에서는 게임 얘기만 해주세요. 뭘, 예,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 자, 이제. 뭐, 초반에는 뭐, 예, 여기는 사신이고, 여기는 해병 찍으면서 군수공장 갔거든요. 예. 자. 자, 여기는 사진을 찍어줬고요.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정찰 한번 해주겠다는 움직임이고요. 자, 여기는 역시 해병 찍어주면서 군수공장. 제가 말씀드렸죠? 13가스는 해병 찍으면서 군수공장이에요. 예, 네, 웬만하면 해병 찍으면서 군수공장이고. 자, 셋이 사진이 이렇게 정찰을 잘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반응도 짓고, 예, 네, 사령부. 예, 뭐 사실 더블빌드가 가장 무난하긴 하죠. 예, 네, 무난하고 좀 부유하기 때문에 많이 하네요. 예. 네. 자,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우주공항까지 올라갔고요. 네, 4강은 5판 3선이고 결승은 7판 4선입니다. 예. 네. 자, 아직까지 정명호는 사령부를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히 시간이 흘러가면 김기현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지죠. 오, 완전하게 벙커까지 지어주는 모습. 자, 그러면서 정명호 선수는 아마 담감하기를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보다는 밤까마기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밤까마기고 이러면 김기현 선수가 웃을 수 있죠. 왜냐? 벌써 사령부 완성됐고 궤도 사령부까지 눌렀는데 정명훈은 아직 사령부조차 못 지었어요. 만약에 정명훈이 벤시였다면 이거는 벤시로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벤시가 아닌 밤까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수비형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령부가 좀 많이 늦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김기현 선수가 좀 무기합니다. 예, 테크트리는 좀 늦지만 그 사령부 두 개가 빨랐기 때문에 좀 더 부유하게 게임을 갈 수 있거든요. 네.
자, 김기현 선수는 회음차 또 찍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류선을 찍어줍니다. 밤까마귀가 아닌 의류선이다. 이거는 사화용차 드랍을 하면서 일단은 미사일 포탑으로 벤치를 맞고 발수를 찍겠다. 그거거든요? 그쵸? 예, 이 선택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사실상 이 사화용차를 막을 유닛이 정명에게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맞기야 맞겠죠. 근데 떨어지고 나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정명훈 일로 그 바이킹과 밤까마귀가 가서 피해도 줄 수는 있는 부분이죠. 아직까지 의료선 부스터 이제 됐고요. 와, 그래도 해병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이러면 일꾼 그래도 빼줘야죠. 예, 빼줘야죠. 해병이 와 있었어도 일꾼을 빼줘야 되고요. 화염차가 난이도 해가지고 이득을 꽤나 얻고 있고요. 이거 한 번 더 뽑히면 사실 근데 이 조기 정도 잡은 걸로는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도 아닌 게 앞마당이 빨랐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무슨 유닛을 뽑았고 뭐가 있고 무슨 체제인지는 일단 김기현 선수가 다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 자체는 엄청 불리하진 않은데 이 화염차를 사령부로 여기다 지었을까요? 화염차를 공성전차가 나오면서 사령부를 지켜줄 수 있죠. 근데 벤치 때문에 그냥 취소해버리네요. 그냥 취소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명호 선수도 세 번째 사령부 가져가면서 게임을 좀 더 길게 보죠. 정문 선수 판단도 굉장히 좋아요. 이러면서 분수공장에서 유닛을 계속 뽑아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공성전차 모아주고 있고 아마 이번 판은 메카닉 대 메카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건 근데 거의 메카닉 대 메카닉인 게 바이오닉이면 지금 병영에 기술실을 달고 전투자극지 업그레이드를 보통 해줍니다. 근데 뭐 정명 선수는 볼 것도 없이 벌써 군수공장이 3개고요. 김기현 선수는 군수공장이 늘어나죠. 메카닉 대 메카닉이네요. 메카닉 대 메카닉에선 가장 중요한 건 공성전차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바이킹의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바이킹이 시야를 확보해주기 때문이죠. 바이킹들이 시야를 확보하고 공성전차는 사정거리가 자신의 시야보다 넓기 때문에 그 사정거리에 맞는 그 시야를 확보를 바이킹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킹 숫자 싸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바이킹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밤까마귀거든요. 밤까마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밤까마귀가 있으면 바이킹이 한 2기? 4기 적어도 이길 수 있거든요. 이 국지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명호 선수 또 벤시가 한 기 있죠. 이 벤시가 나중에 정말 짜증납니다. 바이킹 대 바이킹 해서 싸움이 만약에 이제 이제 거의 반반 싸움이 났거나 졌을 경우 벤시가 이 공성전차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성전차가 제거되면 상대 공성전차가 들어오고 그 공성전차는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게임의 패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선수, 그렇죠, 토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한 게 토르를 찍어줘서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줘야 된다.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기현 선수가 토르를 추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서로 배를 그냥 불리고 있죠? 정명훈은 이 화염차를 통해 스타크래프트 1 때 자신의 장기였던 벌처, 비슷한 유닛이죠? 이 유닛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좀 신경이 쓰이게 자극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메카닉 대 메카닉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간 또 정명 선수가 의류선을 좀 뽑고 있어요. 이 의류선이 왜 중요하냐? 메카닉 대 메카닉인데 의류선이 왜 중요해요?
바로 그 화염기갑병을 탑승을 시켜서 상대방의 공성전차 머리 위에 떨어뜨려주는, 아니면 나눠서 둘둘 나눠서 이렇게 미나르필드에 화염기갑병을 드랍해주면서 상대방의 자원줄을 조금 피해를 입히는 그런 메카닉이 되는 그런 견제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한번 뚫어보려는 생각 같죠? 예, 이건 한번 뚫어보려는 생각 같고. 아 근데 시즌3 공성모드를 풀자마자 3능이 쪽에 페럭트 견제가 들어가있어. 이거는 김기현 선수 타이밍이 좋았죠. 화염차가 딱 절로 들어가면서 오. 자 이제 벤시도 있고 어? 이 한방이 좀 강력할 수도 있죠? 지금 테란 김기현의 병력이 많아 보이진 않아였어. 일꾼인 더 많고. 어 이거 벤시 잡히나요? 바이킹에 어 조금 정명훈 선수의 병력이 좀 많이 갈렸는데 벤시가 그래도 살았네요. 바이킹이 공성전차를 쫓아오고 있고요. 이렇게 병력을 갈릴 게 아니라 예, 한 방으로 뭉쳐서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야죠. 화염차 화염기합병 모드를 풀고 화염차로 바꿨습니다. 자 가죠 한번 뚫으러. 일단 정명훈은 무조건 갈 생각이에요. 이 의료선을 보니까 무조건 갈 생각이고 김기현은 한번 막으면 저 의료선만 다 제거를 해주면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안 될 것 같으니까 뒤로 빼고요. 그러면서 또 아 기갑병 견제가 제대로 들어왔어요. 와 16개나 잡아줬죠? 이러면 정명으로 더 급해지죠. 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수비가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계속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요. 이 9시 쪽에 예. 자. 폭탄 좋죠, 여기. 손 잡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도 의료선에 화염기갑병을 태워주고 있어요. 예. 한방싸움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한방싸움 하겠다는 거고요. 까깜놀이님 어서오세요. 까깜놀이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진출합니다. 서로 만나죠, 이거는? 근데 화염차, 아니, 바이킹이 많은 쪽이 김기현이고, 먼저 화염차를 떨어뜨려준 쪽도 김기현이에요. 이러면 싸움이 안 되죠. 아, 1분은 쉬지 못했고, 1분은 통. 아, 이거는 한타에서 너무 대패를 했어요. 정명훈이. 아, 이거 이제 이렇게 가면 뭘로 막나요? 이러면서 뭐 한시경제는 좋은데, 한타에서 너무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인구수 차이가 지금 벌써 50이 납니다. 이러면서 7시 사령부도 제거가 가능하고요. 아, 일정사를 통해서 도와주죠. 그리고 김기현 선수가 동력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명 선수가 좀 힘들어졌죠? 예, 좀 많이 불리해졌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또 태워가지고 여기 머리 위에 드랍하면은, 이거는, 그럼 뭐 공짜죠? 이 공성전차는 거의 공짜고요. 자 이제 네, 김기현이 상당히 유리해요. 네 능력도 많고 이런 거 좋죠. 분리할 때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예 다시 유리해지게 예 육군이라도 좀 공짜주면서 그런 플레이 좋은데 어 여기서 이걸 이 동료 무시하고 일로 갑니다. 와 그래도 많이 잡아줬어요 정명훈. 올라가죠 이러면. 예. 아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살짝 낚시해서 좀 예, 잡아먹는 생각 같았네요. 예. 이제 김기현도 진출해야죠. 이 병력 살려와야죠. 이 병력 살려와야죠. 합류해서 지금 200이거든요? 사실 이거 그냥 어택당해도 밀 수 있는 병력이에요. 200대 150이면 거의 이거는 어택당해도 밀려요. 자
현재는 뭐 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김기현 선수는 200을 다 채운 상황에서 자원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계속 스캐너 상태로 서로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럼 김기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칼자루는 지금 김기현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은폐 업그레이드 눌러줬습니다. 오, 베니시를 추가해주네요. 우주공항 지구 올리고 오, 여기서 뭐 한번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동성조차 먼저 자리를 잡았고 화영기가 뿜이 앞에 해주면서 아 동성조차 좀 늦었죠. 정명원 아 이거 동성조차 다 잡혔고요. 여기에는 벤시 한기가 있기 때문에 벤시가 왼쪽 동성전차를 다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아 최대 김기현의 메카닉 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다크호스는 단연 김기현 선수가 아닐까. 사실 모든 저조차도 김기현은 김준호한테 패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김준호도 3대1로 이기면서 정명훈까지 3대2로 아니 2대2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오, 김기현 선수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